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을 하는 목적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 중에는 여행을 하기 위한 의미도 있죠. 열심히 일을 하고 때론 고통을 인내하며 맞이한 휴가에서 화려한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은 아마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삶에 생기를 더하고 소진된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여행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여정에서 얻은 많은 것들로 다시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일을 하기 위해 하는 여행, 여행을 위한 일. 우리는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도 여행도 의미 있게 보내야 할 텐데요. 저는 지금 일과 여행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아주 잘 맞추면서요. 비트비트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저녁쯤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And I said who What would you do If you could lose All your burdens Yeah Workation은 말 그대로 워크, 일과 베케이션, 휴가, 휴가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신조어고요. 제가 2년 전 창업과 함께 워케이션이라는 문화를 소개를 할 때 그 기업의 담당자님들이 저를 쳐다보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를 통한 효율성이라든가 만족도 같은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워케이션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과 쉼이라는 거는 저는 일심동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쉼을 통해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서로 시너지를 내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해요. 개인의 어쨌든 행복,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방식들이 저는 워케이션의 방식이 아닌가. 여기 대표님 이런 거 팀장님들 맞춰서 아 참 거기 날씨 어때요? 로테르담? 아주 좋지 않아요. 출근하고 퇴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일만 하면 되거든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케이션 오신 분들은 그곳에서 받았던 그 영감 때문에 나를 흔드는 계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제주로 출근합니다. 돌담길 따라 나만의 속도로 시작하는 하루. 저는 공공기관 직원이면서 사내벤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휴식과 일 둘 다? 워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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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케이션?
제주도에 갈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제주도에 가면 자유를 만끽하면서 일과 생활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걸을 때 사실은 별 생각 없이 걸어요. 그냥 음악 들으면서 내 다리의 감각에만,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도 하고 시원하다는 생각도 하고 제 몸의 감각에만 집중해서 걷는데, 그 생각 없음의 시간이 오히려 제 작업으로 들어갈 때 어떤 에너지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시간, 그냥 멍하게 내 몸만 움직이는 시간 같은 것들이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김현덕이고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젊은 시인입니다. 저는 성실한 시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시인이라고 하면 다들 한량처럼 생각하고 펑펑 놀다가 갑자기 막 술 먹다가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시를 쓰는 이런 모습이 상상하기가 쉬운데, 저는 제가 시를 쓸 때도 그렇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고 시인 될 수 있냐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하는 이야기들이 시인 준비는 공무원 시험 준비처럼 해야 된다고, 물리적으로 많은 양을 읽고 써야 되고 많이 앉아 있어야 되고 감정적으로 좀 고양된 상태에서 시를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그 감정을 물건처럼 볼 수 있을 때 굉장히 이성적인 상태에서 좋은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저에게 시는 직업적인 의미로서의 시인은 공무원 같은 시인, 성실한 시인인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 것 같거든요. 보시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랑 조수가 있고, 그리고 나와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뒤에 세 사람이 섰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나의 위치가 내가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양옆으로 있다는 건지,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전 이런 것들이 약간 걸렸던 것 같고, 지금은 시인이 되었지만 사실 시 원고료만으로는 내가 생활을 하기 어려운 돈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시창작 수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시인으로서 낭독회나 행사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요. 좀 그렇게 제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요즘에는 좀 물리적으로 쓰는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해진 게 사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화 숫자들에서 드럼 치고 있고요. 보이디라는 이름으로 솔로 활동도 하고 있는 뮤지션 유병덕입니다. 취미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홍대 일대에서 공연과 앨범 작업을 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됐네요. 나이가 드러나네요. 예. 낮에 침대에 갈게요. 드디어 퇴근을 했습니다. 이제 또 출근을 합니다. 햇빛이 그리워요, 여기 있으면. 해를 못 봐요, 여기 있으면은. 한번 나갔을 때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요.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고요. 가끔은 안 올 때도 있어요. 와서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죠. 제주도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풍경 보면 회복이 되면서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가서 막 작업하다 오는 거예요? 목표는 한 곡을 쓰고 오고 싶은데 일주일 안에 해갖고 할 수 있을까? 제주도에 좋은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멤버들이랑 같이 가서 곡 작업도 해봤고 멤버들이랑 같이 공연도 해봤는데 시간도 많이 없고 되게 고독하겠지만 진짜 순수하게 나 혼자 조금 힘들더라도 곡 작업을 해보자. 눈물 담아둘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 싫어하는 월요일 즐겁게 하자라는 모토로 양말을 만들고 있는 한정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원래 월요일을 너무 싫어해서 월요병에 좀 시달리는 직장인이었는데 우연히 이제 예쁜 양말을 신었던 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아 이렇게 예쁜 양말을 신었더니 월요일이 즐거워지구나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양말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커홀릭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강박처럼 노트북과 핸드폰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되는 사람이어서 노트북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여행을 잘 못 가는 성격이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최고로 자나깨나 일 생각만 하시고요. 여유가 없어 보이시는 게 좀 보여서 너무 일만 하시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예. 잘도 노는 사람들이 일도 진짜 잘하거든요. 좀 그렇게 좀 바뀌어서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워케이션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는 아, 해보자. 사실 제주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또 다른 또 아이디어나 또 좋은 또 양말이 또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요. 또 두렵기도 해요. 나 잘할 수 있을까? 나 진짜 집중 안 돼도 그런 공간에서 내가 정말 최대 효율을 내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 지금 사실 공존하고 있어요. 제가 바다를 사실 되게 좋아해요. 제주 바다를 좀 실컷 볼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아서 바다에 대한 시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돌도 되게 좋아하는데 좀 그런 자연들에서 영감을 얻어서 시를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책방들도 좀 그런 공간이 많더라고요. 자주 가는 그런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둘러싸인 그런 서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 속에서 또 제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과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 또 제가 제주에 가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분들을 현지 분들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와! 자, 콜라지만! 콜라지만! 짠! 요즘에 워케이션이라는 게 젊은 세대들한테 되게 유행이래. 그래서 일을 쉬면서 일을 하는 뭔가 그런 워크 앤 베케이션의 왜냐면 새로운 콧바람도 좀 쐬면서 또 그게 더 리프레시가 되면서 맞아. 너네는 그게 가능해? 완전 가능하다. 완전 가능. 저희를 좀 보내줘 제발. 여기 나가게 해줘. 난 사실 내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난 잘 모르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대표님께서 정말 회사에서 일을 해야지 일이 잘 된다라는 약간 그런 게 있으세요.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자연적인 것도 보고 또 다른 사람이랑도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을 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천을 좀 적극적으로 드리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워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내가 생각이 들면 사실 우리 직원들도 보내줄 수 있지. 근데 나는 사실 내가 워케이션이 가능할까라는 약간 의문이 있으니까 내 자체가 그냥 가능하다면 뭐 다음에 다 같이 뭐 진짜 헉, 뭐 좋다, 좋다. 너무 좋은 거 같네. BPM 안 듣고 갈게요. 최근 한 1년 동안 시간이 짜여져 있는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힘들었을 거예요. 스케줄도 너무 많았고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롯이 뭔가 내 것만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주어진 거잖아요. 되게 많은 성과를 이루고 뭐 그게 세상에 나오는 곡이 아니더라도 즐기고 오면은 좋겠습니다. 거의 무의 상태에서 새 곡을 하나 일주일간 쓰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올까 봐. 에이. 아, 그럼 어때? 맞아. 그럼 어때? 그럼 어때? 뭐 재밌게 놀았으면 됐지. 그래. 원래 무계획이. 네. 아! 무계획이? 무계획이? 기분 좋다. 이기고 돌아오세요. 이기고? 아, 예. 꼭 이기겠습니다. 제주도를 제패하고 돌아오세요. 네. 제주 16년 만에 왔어요. 돌아본 보니까 좋아요. 저희 조카도 돌아본 되게 좋아해가지고 꼭 이모 이거 보러 오라고 인터뷰도 해줬거든요. 이모 돌아랑 보고 오세요. 이모 제주도에서 좋은 시 많이 쓰고 오세요. 제주에 자라는 이런 야생 식물들 같은 게 사실 뭐 굉장히 제가 많이 보던 이미지인데 실제로 보는 거는 또 어른도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 도착한 것만으로도 이제 뭔가 시작이 일정 시작이 됐구나 하는 기분이 들어요. 제주 송이를 만져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잘 지냈는지 내일은 무얼 할 건지 걱정돼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네가 걱정이 돼. 여기 창밖 풍경을 보시면 한라산도 같이 보여요. 너무 예뻐요. 그 저는 사실 한라산인지 몰랐거든요. 지금 공항 근처에 있다가 처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공항이 되게 이런 감귤나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제주망의 나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공항 바로 옆에 있어서 좀 어색하다는 생각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보니까 민가 옆에 이런 돌담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식당 바로 내다보이는 곳에 작은 감귤나무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좀 진짜 제주 도민분들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런 경관들을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산이랑 작은 나무들이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칸의 창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액자 같고 너무 신기하고 예뻐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돈가스 카레가 나왔어요. 사이드에 귀여운 감자튀김까지. 돈가스를 워낙에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흑돼지로 만든 돈가스라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흑돼지 돈가스랑 그럼 카레 돈가스랑 뭘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카레를 시킨 이유가 있는데 제가 치아 교정을 3년 동안 하다가 여기 촬영 오기 전에 나흘 전에 장치를 드디어 뗐어요. 3년 만에 먹는 카레인데 카레랑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시켜봤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있네. 이전 목표 제주 영반 어깨 이쯤 제주만의 자연 건축물에서 새로운 영감 얻기 글쓰기에 대한 처음에 열정 회복하기 지금 제가 현재 제 삶에서나 작업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오케이션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려면 뭘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두 가지 목표가 전 핵심적으로 필요한 목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그림도 좀 이 제 목표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옆에 그려놨는데 제가 나무를 되게 좋아해요 제주공항 딱 내리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자연이 이 제주만의 되게 이국적인 야자수나무였는데요. 제가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나무다 보니까 보자마자 아 이게 내가 이번 오케이션에서 필요로 했던 새로운 감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에 어울리는 이 야자수나무를 그려봤고요. 여기 밑에는 버드나무를 그렸는데 버드나무는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나무예요. 익숙하지만 저에게 소중한 기억이 담긴 나무입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제 작업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이제 새로 다시금 이것에 대한 열정을 되찾아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렇게 버드나무로 제 다음 목표를 표현해봤습니다.
자신. 잘 될 거니까 난 좀 쉬어야지. 아. 사실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까지 큰 공연을 그 시리즈로 4회짜리 공연을 마치고 와서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었고, 백지 상태에서 얼만큼 내가 이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지도 궁금했고. 세팅을 어느 정도 했는데 좀 새로운 데 와서 잘 될런지 모르겠네. 볼까? 바로 앞에 책상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고, 일단 숙소 자체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아까 소리 내보면서 코드 몇 개를 쳐봤는데 심지어 그때 멜로디가 한 두 마디 정도 떠오르기도 했었어요. 이걸 쓸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기엔 너무 좋지만 자고 일어나 보면 영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맛집, 카페. 오, 뭐 다 있어, 여기. 오케이, 여기서 한번 찾아봐야겠네. 야, 세상 좋아졌다. 와, 정나다 여기. 대표님. 네. 이제 가셔야 되지 않아요? 아, 근데 뭔가 마음이 좀 두근두근하네요. 제가 없어도 이 업무들을 거기서 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잘 할 수 있어요. 제발 좀 가세요. 자, 그러면 엉덩이를 떼세요, 빨리. 저 잘하고 올게요, 그러면. 안녕, 고마워. 잘하고 올게. 잘하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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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커피 마시려고요. 네. 지나가다 카페 너무 예뻐서. 감사합니다. 네. 저 밖에 있는 피아노 쳐봐도 되는 거예요? 네. 사용하셔도 돼요. 네. 테인이 밟혀 있어서. 조율이 안 돼 있어. 앞에 물과 산과 너무 좋았고요. 근데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그 튜닝이 하나도 안 된 피아노여서 쳤는데 음도 잘 안 맞아요. 제가 절대 음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없고 너무 기분도 좋고 그래서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cas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저도 진짜 기분이 좋고 노래도 할 맛이 났고 그랬습니다. 네. 제주 사람들에게는 수평선 너머에 이어도의 한이 있다. 제주에 강이 없으므로 산과 바다를 운명처럼 바라보고 수평선을 꿈처럼 바라보며 삶과 생명의 둘레를 가늠해보며 살아왔다. 제주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잖아요. 예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고 외따로 떨어진 섬이고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의 애환 같은 것을 담은 시들을 읽고 좀 네. 제주의 시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비석도 비석인데 좀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고요한 호숫가 가운데 되게 돌계단이 하나씩 있고 건너편 호수로 향하는 구간에 이런 거울 문이 하나씩 있어요. 거울 문 지나가 볼게요. 근데 저는 아까 그 호수 길 건너가는 것도 나름 도전이었어요. 왜냐면 그 앞에 안내 팻말이 써 있더라고요. 수심이 꽤 깊으니 지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다리도 되게 멀리서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다리와 다리 사이가 꽤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는 것도 나름 저한테는 아주 작은 도전이었답니다. 저는 약간 제가 시를 쓰려고 할 때 흥미를 느끼는 순간들도 늘 그런 순간인데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두 세계가 한 자리에 공존하고 있을 때 저는 오히려 그 순간이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계율을 따라서 돌다리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를 건너면 나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또 넘어가면 또 그 세계가 닫히고 굉장히 인공적인 그런 건축물이랑 오래된 느낌의 완전 자연적인 돌다리와 같이 있는 모습들이 재밌었고 이런 걸 시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했더니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연착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셀프캠으로 막 이것저것 공항에서 맛있는 밥도 먹고 뭐 책도 읽고 여유 있게 하려던 저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졌고요. 연착을 기다리면서 대기만 하고 힘들게 제주도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려고요. 홍정미요? 아, 네, 맞아요. 네네. 이제 메일이 좀 많이 밀려 있어서 메일 업무를 조금 보고 하느라고 좀 늦게까지 제가 좀 업무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잘 안 쉬어요. 왜냐면 쉬지 않는 제 모습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사실은 좀 후회돼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약간 워케이션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지금 일이 너무 많은데 쌓여있는데 그런 걱정이 들고 이렇게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워케이션을 즐기는 게 맞나? 약간 그런 걱정도 되고 이거를 왜 내가 오겠다고 했지? 라는 마음이 지금 몽글몽글 올라오고 있어서 지친 몸으로 커튼을 탁 열었는데 한 3분 정도 있다가 폭죽이 막 터지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있다니 아 내가 지금 제주도에 있구나 제주도에 온 거를 뭔가 반겨주는 시그널을 지금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뻤어요. 홍정민님 영감 가득한 제주로 출근을 환영합니다. 출근 기간 동안에 워케이션 목표를 적어주세요. 저의 목표는 단순해요. 제주도에 왔으니까 좋아하는 초록색으로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사실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고 또 열심히 놀아보고도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놀고 또 좋아하는 곳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해보자 라는 그런 글귀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